여러분들 요즘 공정 경제 3법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기사만 봤어요. 그렇죠? 공정 경제 3법. 그럼 공정 경제 3법이 뭐냐? 왜 조중동이 난리치고 뭐 박영만 정경련 회장이 왔다 가고 김종인을 만나고 가고 웃겨. 여러분들 제가 웃긴 게 뭐냐면 공정경제3법을 지금 통과시키려는 건 민주당이거든요? 그쵸? 공정경제3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김종인, 아, 저도 공정경제3법은 통과돼야 된다고, 파이어.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재계 인사들이 민주당을 만나야 되는데, 김종인을 만나러 다녀. 반대해주길 바랬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3법에 찬성을 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측이 생각하는 그 경제 민주화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국민의 적, 국민의 잣 같은 새끼, 아, 예, 죄송합니다. 국민의 잣, 당에서도, 비판이 많아요. 국민의 그 적에서도 김종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걔네들이 볼 때는 반기업 정책이라는 거예요. 반기업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보시는 8,500명은 이게 도대체 왜 조중동은 공정경제3법을 반대할까? 늘 얘기하죠. 조중동이 반대하면 졸라 좋은 법이야. 그쵸? 조중동이 반대하면 졸라 좋은 법이야. 임대차 3법뿐만 아니라 조중동이 반대하면 무조건 좋은 법. 그쵸? 이렇게 미통당이, 국민의 잣, 새끼들이 반대하면 무조건 좋은 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 어떤 거냐? 공정거래 3법이 뭐냐? 먼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다알 필요 없어. 다알 필요 없어. 세 법은 이름만 알아.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이다. 요까지만 아시고, 그러면 왜 무슨 조항 때문에 저렇게 재벌들이 난리치고 바로 조중동이 난리치냐? 딴건 아닙니다. 얘네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지금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상법 개정안이야. 아, 거기 안에서 상법 개정안. 그게 뭐냐?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 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바로 외부 감사 이사회 제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부 감사 이사회 제도를 반대하는 거야. 여태까지 재벌들의 이사회는 어때요? 재벌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승진시켜갖고 이사회 이사들을 만들어 놓고 거수기 역할을 했잖아. 거수기 역할을 했죠. 근데 이 거수기 역할을 못하게 외부 감사 이사 제도를 하려고 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뭔가 자기네끼리 뭐좀 주고 뭐좀 빼먹고 이렇게 할때 지네끼리 다 알아서 했는데 이제는 외부 감사가 딱 들어와갖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감사, 적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의 관리자가 삼성의 외부 감사 이사로 들어가면 엄청난 짜증이 나겠죠. 그럼 뭐가 되죠? 오히려, 여태까지 여러분들, 대한민국 재벌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주주들의 피해를 입었던 건 뭐냐면요. 재벌들이 오만방지하게 회사를, 주식회사라는 건 뭐예요? 주주가 회사인 회사인데, 3.3%, 4%의 주식을 가지고 모든 경영권을 가지다 보니까 본인의 개인 회사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요, 잘못된, 오만방자했던 이런 주주들이, 즉, 그 회사의 오너들이 이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법인데, 재벌 집단들의 총수 일가가 내부 지분이 3.6%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근데도, 대한민국의 모든 자기 회사인 것 같잖아. 우리가 여러분들 삼성하면 우리가 누가 그래? 이건희 거라 그러잖아. 왜 삼성의
회사가 이건희 겁니까? 삼성 지분 해봐야 3.6% 이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6.4%는 주주들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96.4%라는 주식을 갖고 있어도 회사는 이건희 거고 이재용 거야. 잘못됐죠? 응?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 감사 제도를 상법 개정안으로서 만든다고 하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중동이 반대하고 정경련의 회장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근데 이런 법을 김종인이가 저 국민의 잣 비대위원장 김종인이가 왜 이걸 찬성할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왜 이런 법을 왜 김종인이가 찬성을 할까? 김종인이는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지가 대선 후보의 꿈이 있는 거야. 왜 김종인이가 아니냐면 2012년도 박근혜 경제 책사였죠. 기억나세요? 아니지. 2012년도에 김종인이가 제가 뭐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제가 박근혜의 경제공약을 다 만들었다고 파이어.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바로 상법 개정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2012년에 자기가 만들었던 과거의 법을 옳은 법이 지가 만들었던 법인데 이제 와서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지가 2012년 박근혜 대선 공약의 경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지가 경제 책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지가 만든 법을 반대하는 거가 스스로가 모순이 되잖아. 그래서 지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지가 만든 법이었거든. 그러니까 김종인이가 이거 반대하지 못하고, 아, 이거는 뭐 통과돼야 된다고, 파이어. 뭐 이러면서, 먼저 경제 민주화의 전도사, 책사 이런 얘기들을 딴건 못해도 지가 당 안에서의 비판을 받거나 재벌의 비판을 받더라도 지가 스스로가 만들었던 공약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왜 김종인은 이 법을 찬성을 하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